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왕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날 비도 오고 가을 문턱에 벌써 접어든 느낌인데요. 긴 연휴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이님 어떻게 긴 연휴,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별일 없이 지냈고요. 저희의 특권인 평일과 공휴일이 별다를 거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휴도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보냈고요. 저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업무 밀려가지고 막 엄청 오늘 오면 이제 진짜 힘들 거라고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별다를 거 없이 평범하게 똑같이 바쁘게 지내서 뭔가 억울하게 지냈었어요. 못 쉬는 것 같아서. 예, 그러셨군요. 예, 그 여름님은 어떠셨나요? 근데 저희도 뭔가 나름의 업무가 밀리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맞아. 그러네. 네, 해야 될 게 쌓이니까 아무튼 마음만 그래서 바쁘게 지냈고요. 저는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지내고 있으니까 전 명절이니까 본가로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옛날에 아빠가 명절 때 막 동창회하고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느껴보고 무식으로 헤맨다 이랬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게 했었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연애야. 있어서 재밌었고 제 지금 남자친구가 유럽 여행 가가지고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워서 본가에서 굉장히 일탈 즐겁게 아름 생활하면서 연휴를 보냈어요. 예, 다들 잘 보내셨네요. 뭐 집에서 방콕을 하셨건 아니면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셨건 예, 긴 연휴 예, 그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신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아, 이번 달에 저희가 이제 주제를 갖다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뭐, 하나의 이야기, 뭐, 다른 표현, 뭐, 영화와 소설, 내지는 이제 문학이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보통 이제 영화를 보시게 되면 원작이 소설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예, 문학적인 어떤 표현과 영화적인 표현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까. 뭐, 이런 궁금증으로 좀 잡아봤는데요. 이번 방송에서 저희가 택한 영화는 이제 화차입니다. 화차. 변영주 감독의 2012년 작품이고요. 원작이 있죠. 이 지금 화차의 그 영화의 원작은 미야메 미유키, 예, 일본의 뭐 추리 소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예, 장르 작가인 이제 미미 여사, 예, 미야메 미유키의 이제 화차입니다. 야, 이 영화가 지금 장르상으로는 미스터리나 스릴러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요. 이 영화는 뭐 변영주 감독이 연출을 했고 출연에는 김민희 씨, 그 다음에 뭐 이성균 씨, 뭐 조성아 씨가 주된, 중심 인물로 이제 등장을 하죠. 이 영화를 지금 대략적인 뭐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 염님께서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완벽한 스포일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우선 주인공으로는 장문호라는 이름의 이성균 씨가 맡은 장문호라는 남성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남성과 결혼 예정인 강선영이라는 김민희 배우가 등장합니다. 선영과 결혼 예정인 문호는 안동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해요. 그렇게 가던 중에 갑자기 휴게소에서 선영이 사라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문호의 일상이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갑자기 아무런 행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문호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는 상태인데요. 갑자기 문호의 친구인 은행원 친구한테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해서 지금 선영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전화를 받지 않는데 나중에는 그 친구로 인해서 그 선영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죠. 아무튼 출근도 하지 않고 집안의 흔적까지 지문까지 모두 사라진 선영을 찾기 위해서 문호는 고군분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력할수록 선영이라는 인물의 미스테리함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선영은 이름부터 가족관계, 고향, 직장, 이력까지 모두 거짓으로 꾸며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호는 선영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대면대면한 사촌형 종근을 찾습니다. 종근은 뇌물 혐의로 인해서 실직을 당한 전직 형사이고요. 직장을 잡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호는 지금 막 화와 분노와 걱정과 우려에 엄청 가득 차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게 문호가 종근에게 설명을 막 하죠. 근데 종근은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도대체 약간 이렇게 화를 내요. 그렇지만 결국에 문호의 부탁에 종근은 설득을 당하고 이제 선영의 행적을 찾기 위해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종근은 선영이 살인사건과 공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선영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선영이 사라지기 직전에 문호의 은행원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은 내용은 바로 개인 파산에 관련된 선영의 흔적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선영이 개인 파산을 받도록 도움을 준 변호사로부터 이거 확인한 진술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호는 필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강선영이라는 인물이 다른 강선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근도 이에 대해 공모하면서 함께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같이 공모하기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종근은 계속해서 분노하고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대하는 문호에게 너가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냐라고 오히려 반문까지 하면서 문호는 스스로 선영을 찾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좀 더 매달리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점차 밝혀지는 비밀은 과히 충격적이고 또 가장 큰 스포일러입니다. 선영이 차경선이라는 인물을 가진 사람이었던 건데요. 차경선이라는 김민희가 맡은 역할은 부모의 채무로 인해서 늘 사채업자에게 폭력에 시달리고 또 위험에 도사려 있는데 식당을 하는 승주라는 남성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주 또한 식당에서 계속해서 사채업자들이 드나들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고 마는데요. 경선은 그렇게 사채업자의 손에 이끌려서 성매매 업장으로 향하고 또 어느 날 탈출해 오지만 아비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또 아이가 사망하게 되니까 경선은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 다시 서울로 향하게 되고 이제 그 경선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선은 그때부터 강선영이라는 인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을 도용하기 위해서 그 여성을 결국엔 살인하게 되고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 세탁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다가 문호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였죠.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 다시 들킬 위기에 처하자 선영 그리고 경선은 떠나게 되고 다른 어떤 여성을 사칭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성을 또 살인할까봐 그래서 종근은 그 강선영 그리고 차경선을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여성 리스트가 있었는데요. 그 강선영이라는 여성과 같은 리스트에 있었던 다른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을 쫓던 중 우연히 문호는 그 동물병원에서 늘 문호를 도와주는 그 간호사를 통해서 그 고객인 호두 엄마라는 고객이 타겟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호는 용산역에서 호두 엄마와 그리고 그 경선이 만나기로 했다는 걸 듣고 찾아가게 되는데요. 결국에 모든 걸 다 들켜버린 경선은 결국에 용산역에서 자살을 하면서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르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예, 지금 뭐 잘 여러분께서 줄거리, 대략적인 줄거리 설명하셨는데요.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스터리 이제 스릴러입니다. 예, 김민희 씨가 맡은 선영이라는 인물이 사라지면서 영화가 출발을 하고요. 뭐 스포일러긴 한데 이 화차라는 그 단어의 의미도 뭐 불교라고 하나요? 악행을 저지른 망자를 태워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향하는 예 불차라고 하는데요. 이미 화차라는 제목에서 알다시피 이제 주인공이 좋은 결말을 맺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영화가 변준 감독이 그 필모그래프에서 가장 성공한 영화. 뭐 성공했다는 것은 뭐 관객수로 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영화가 지금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성이 실종으로부터 좀 출발을 해요. 이 실종이 어떻게 지금 보여지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안 본 척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질문을 해야 드려야 되는데 보통 이제 여성이 실종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뭐 납치 내지는 좀 어떤 범죄의 대상으로 이렇게 느껴지기 마련이잖아요. 뭐 어떻게 그런 것들이 설정을 보이시나요? 저는 너무 이 영화가 조금 납득이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선영이 없어지자마자 바로 예. 문호가 이건 납치다 하고 막 다급하게 찾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만약에 나랑 같이 누군가가 여행을 갔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내 여자친구랑 같이 갔어요. 예. 근데 여자친구가 커피 사오라고 사왔는데 없어요. 그럼 당연히
당연히 어디에 있겠거니 하고 기다리거나 약간 이런 행위를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실종이다 이거. 바로 막 뛰쳐나가자니까 너무나 약간 이런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문호가 생각하는 선영이 너무나 성녀처럼 나오잖아요. 그 선영이를 자기가 상상했을 때 장면을 생각하면 엄청 막 샤방샤방하고 심지어 막 첫눈에 반했어. 막. 이 여자가 내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을 구원해줄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 여자랑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싹주고 결혼까지 하는데 약간 너무 그 여자를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문호의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인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거를 저는 그런 문호를 역전적으로 이 영화가 보여준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아, 그런 남성상을? 너무나 여성들을 내가 지켜줘야 되고 이 사람 그러니까 주체적인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지켜줘야 되는 보호해줘야 어떤, 되는 대상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가 갑자기 화장실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의심조차 없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 자체를 일부러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또 드러나는 게 문호랑 같이 그때 선영인 줄 알았던 김민희 씨가 맡은 역할이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선영이 계속해서 문호한테 스카프 뭐 마음에 들어 싶다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문호는 되게 무관심하게 우리 엄마 그냥 화사하면 다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확실해? 진짜 확실한 거 맞아?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데 화사하면 돼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약간 어머님의 취향 여성의 취향을 그렇게 딱 획일화시켜버리는 그런 문호의 태도가 보이는 맞아. 그럼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게 이 지금 원작 소설도 아까 미미 여사라고 불렀던 미야베 미유키라는 여성 작가고요. 그다음에 변영주 감독도 여성 감독이니까 여성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데 왜 그렇게 등장하게 됐을까? 라는 좀 질문이 갑자기 생겨요. 오히려 여성 영화이기 때문에 여성 감독이 찍었으니까 좀 그것을 좀 더 평등하게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또 의문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제 두 분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문호와의 사이에서 아까 그 선영이라는 인물의 관계가 보면 선영이 굉장히 아까 뭐 성스럽다는 표현도 하셨고 보호해줘야 될 어떤 대상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느껴지셨나 봐요. 두 분의 여성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뭐 예전에 이제 보긴 봤겠지만 그때는 그런 거 전혀 못 느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가 그 갑자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자 주인공이 없어지죠.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을 찾으러 이제 남자친구가 뭐 화장실부터 해서 뭐 경찰서까지 신고하는데 그 경찰서에서는 오히려 그 경찰관들이 무덤덤하게 반응해요. 뭐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요, 실종 신고해도 지금 늦지 않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큰 역정을 내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보니까. 근데 실제로 연인이 그렇게 없어지면 그렇게 저도 걱정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걱정은 되겠죠. 그 하다 못해 강아지도 없어지면.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랑 여행 갔을 때, 가끔씩 엇갈리는 경우 있잖아요. 같은 화장실에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옵션 그냥 저는 거기 앞에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데. 근데 그렇게 문어처럼 막 어디 간 거야? 실종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봐. 제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겠거니 하고 그냥 그 앞에서 기다리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디 간 거야? 이러면서. 그런 설정이 제가 지금 갑자기 느끼기에는 이 문어라는 남자친구가 상대방 여자친구를 잘 모른다는 것을 갖다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비가 오잖아요. 그때 문호가 나가는데 우산을 주거든요. 비 맞으면 절대 안 된다고. 김민희도 막 새 옷이어가지고 젖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 우산이 차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납치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우산을 썼을 텐데 우산을 안 써서 납치라고 생각하는구나. 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굉장히 급한 일로 나갔겠거니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산이 이렇게 약간 클로즈업 되는 장면 있어서 그 저는 이번에 이 얘기 하면서 생각난 영화 중에 하나가 폴 바우벤의 좀 오래된 영화인데 포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 네 명의 남자가 나와가지고 포스맨이거든요. 근데 그 네 명의 남자를 이렇게 쥐락펴락한 여자 한 명이 나와요. 근데 이 여자가 성녀일까 마녀일까 약간 그거를 이 영화가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 네 명의 남자들이 이 사람을 성녀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마녀고 마녀라고 생각했는데 또 성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이 화차랑 좀 비슷한 지점이 오히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선영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다들 악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악녀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녀라는 거를 마녀사냥 진짜 말 그대로 마녀사냥을 누가 만들었는지 질문을 던지는 영화인 것 같아서 갑자기 이 얘기를 성녀인가? 이 납치에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나는데 약간 그런 것처럼 일부러 저는 이런 남성들의 뭐라고 하지? 소유욕? 여성에 대한? 그런 거를 오히려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그 남성 판타지?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김민희 씨가 이 역할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보실 청취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영화를 보고서 끝에 남는 인상은 김민희 씨가 참 연기를 참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 영화가 2012년도 작품이니까 벌써 한 5년, 6년 정도 된 작품인데요. 이 여성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 미니 씨가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도 제가 볼 때 좀 무표정하지 않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 속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고 말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나서 더 좀 몰입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다른 영화를 갖다가 연상하신 분은 없나요?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여성과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은 뭐 특별히 뭐 연상하는 영화 아까 뭐 제이님께서는 뭐 폴 바흐벤의 포스맨 뭐 말씀해 주셨고 이 영화는 여성 스릴러 장르잖아요. 저도 이 영화가 좀 특이했던 게 2012년도까지만 해도 여성이 중심이 되는 스릴러 영화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성이 스릴러 장르가 되게 많잖아요. 비밀은 없다도 마찬가지였고 저희가 저번에 방송했던 미싱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전 이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미싱이랑 엄청 연결되어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막 이게 그 여성의 미스테리함도 마찬가지고 이 여성들이 변화하는 계기가 아이의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서 결국엔 나락에 떨어지는 여성들이 결국엔 성매매 업장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 비슷한 것 같아요. 2012년이나 2017년, 16년이나 그런 장르가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미싱보다 화차가 더 전에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감이 느리거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화차를 다시 보면서 느낀 건 미싱보다 속도감이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되게 공을 들인 나름의 스릴러 영화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가 지금 러닝타임이 얼마나 되죠? 2시간 좀 넘어요. 그렇죠. 그렇게 짧은 영화는 아니에요. 예, 보통 한 90분 정도의 1시간 반 정도의 영화가 아니라 2시간이 넘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본적으로 미스터리면서 스릴러이기 때문에 점점 한 커플씩 비밀이 밝혀지면서 거기서 오는 긴장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야기 속도가 왜 그렇게 빠른가요? 그렇게 이제 뭐 편집을 잘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스릴러니까. 근데 아까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물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나 사라진 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없고 종근도 막 이거 안 할 거야 이러고 며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말해봐 다시 말해봐 안 해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해봐 약간 이렇게 태도를 갑자기 급변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이 영화 속에서 이야기 전개가 좀 개연성이 없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는 빠른데 그 속도가 이 관객들이 수긍할 만한 속도여야 되는데 너무나 빨리빨리 좀 진행하려고 하는 조급함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본 영화가 한국 영화로 됐을 때 빨리빨리. 네, 혹시 그 미야메 미유키 화차하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아, 읽어보진 않으셨고. 이게 제가 듣기에는 그 미미여사의 그 화차 같은 경우에 90년대 일본 버블 경제가 꺼진 그 이유가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선영이라는 이제 여자 주인공의 어떤 비밀을 갖다가 파헤치는 소설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남자친구의 시점이 아니라 그 전 여기서는 이제 전직 형사로 나오지만 원작에서는 잠시 휴직 중인 형사의 시점에서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인터뷰에서 보면은 변준 감독이 이 화차를 갖다가 각색 시나리오를 갖다가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누구의 시점에서 이 영화, 즉 미니, 김민희 씨가 맡은 강선영이라는 인물을 쫓아갈까 생각하다가 남자친구의 어떤 관점에서 쫓아가자고 했을 때 좀 시나리오가 수월하게 풀렸다는 인터뷰 기사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저는 또 그런 의미를 들어요. 여기 등장하는 그 이성규 씨가 맡은 문호라는 남자친구 있잖아요. 굉장히 무력하게 지금 보이거든요. 도대체 왜 저렇게 여자친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심지어는 그, 상견례라고 해야 되나요? 지방에 내려가기 전에는 그 상대방 여성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어떤 아무런 정보나 친구에 대한 정보도 없죠. 직업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는지도 조금 의문이긴 한데, 고작해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 여자친구가 사는 그 집 정도만 아는 것 같아요. 네, 집이랑 그쵸? 직장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직장에 찾아가서 직장 동료한테 물어보고 이력서를 받거든요. 근데 그게 이력이 다 없는 회사, 맞아, 맞아, 없는 맞아, 대학, 맞아. 막 약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 친구가 예.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제 친구가 친구의 다른 친구들의 무리랑 이렇게 만났는데 자기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한대요. 근데 걔가 회사를 다니는데 결혼할 남자친구가 그 여자애한테 너 이제 회사 다니지 말라 그랬대. 그래서 왜 나 이제 회사 다니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니야 너 그런 거 하지 말고 여자들이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네일아트 이런 거 하면서 그냥 놀면서 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다른 친구들은 그게 너무 부럽다 그랬다는 거야. 너 너무 부럽다 남자친구가 너 책임져 주려고 그러나 봐. 제 친구는 아니 그게 왜 부러울 일이냐고 그게 바로 여성혐오라고 왜 남자의 소유욕에서 그 경제력 활동을 하고 마치 그 주체성을 다 깎아내리고 하는 건데 그게 왜 여성혐오지 뭐냐 그랬다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랑 막 싸웠다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약간 문호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의사라는 네, 수의사로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전형적인 한국 남자였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 얘기를 들어서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능력이 있고 뭔가 그런 재력도 있고 하니까 너에 대해서 나는 그냥 너 여성이라는 너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여성인 너가 중요하지 사람으로서 너가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선영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너무 가대한 해석인가? 저는 문득 그냥 그리고 너무 수의사라는 직업도 너무 강조가 돼가지고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인 재력이 빠방한 듯한 느낌을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사니까 그 아빠 문호의 아빠 되는 분도 되게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려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좀 사는 집안인 거를 자꾸 강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예민한가? 약간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는 집안이니까 선영이 문호를 만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고 근데 제가 마지막에 나 사랑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한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약간 위선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했는데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마지막 거의 시퀀스에서 그 용산역에서 마주치잖아요. 딱 그 질문을 던지는데 약간의 좀 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휴지가 그 얘기는 이 남성과의 어떤 미련 내지는 저 남성의 상처를 생각해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지금 기억으로는 제가 봤을 때 선영이 문호를 사랑하는 듯한 묘사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약간 더 모호하게 처리한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김민희 씨가 맡은 선영이라는 여자 주인공을 굉장히 저렇게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존재로 그렸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 영화 내지는 이야기 주제 자체가 여성이 굉장히 핍박받는 거잖아요. 억압받고 뭐 그게 뭐 빚의 굴레에서 아까 우리 여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본인이 원치 않는 일 내지는 아이까지 유산 내지는 이렇게 얻은 다음에 일종의 그 영화 속에서도 뭐 등장하긴 하지만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약간 완전한 변신을 좀 이루는 그런 영화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변신이 굉장히 성공적이진 않고 파국으로 조금 치닫는 영화라 좀 그런 생각을 조금 들었어요. 예, 제 생각은. 예. 또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좀 촬영이나 이런 것도 좀 특별한 것들이 있나요? 이 영화는 스릴러 장르가 사용하는 클리셰
것들은 다 총집합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거슬렸던 건 사운드가 너무 많은 느낌인 거예요. 계속 효과음이 빵빵하거든요. 배경음악보다는 그게 등장할 때 그 클리셰적인 스릴러에 사용되는 어긋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카메라가 이렇게 비틀어져, 대각선으로 비틀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계속 인물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거나 이런 앵글 자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당연히 스릴러 장르의 특성인 이렇게 불안함, 공포를 조성하게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정면 장면이 그래서 눈에 띄더라고요. 정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문호가 선영한테 처음 반해서 말을 걸 때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서로 통성명을 할 때 그때 김민희 씨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정면 장면이 등장을 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문호가 경서원이라는 이제 김민희가 맡은 또 그 역할을 용산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마주해서 둘이 대사를 나눌 때 또 정면샷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히 거짓된 인물이고 그 나중에는 완전히 진실의 인물이 전혀 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면 샷을 사용하더라고요. 같은 숏을 사용하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인물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어긋나는 장면보다 오히려 그런 게 더 연출적으로 세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이 영화 좀 기억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스릴러 미스터리니까 그 스릴러와 미스터리를 계속해서 유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그 음악이나 내지는 촬영상에 있어서 앵글에 있어가지고 좀 불안정한 모습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빈번하게 나온다는 그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어떤 촬영상에서의 좀 특징들이 있나요? 저는 비틀어진 화면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이 영화의 결정적인 장면이잖아요. 자살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예. 근데 그때도 비틀려져 있던 화면이 미니 씨가 자살하고 나서 화면이 다시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마치 이 사람이 계속 원하는 게 큰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사는 거였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루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건데 약간 자살하면 뭔가 사람들이 다 똑같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는 뭔가 계급도 없고 뭐 가난한 사람 막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화면이 제대로 된 안정을 찾는 거 보면서 저는 그 비틀려진 그러니까 빈번하게 나왔던 비틀려진 화면이 약간 그 주인공인 경선의 그런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상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 앵글도 좀 그렇고 제 기억으로는 문호가 자신의 그 사촌 형인 그 종근이라는 인물과 이렇게 추적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 하나씩 그 행적을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 김민희 씨가 맡은 그 선영이라는 인물이 거쳐갔던 장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계단이라든지 납골당, 뭐 병원이라든지 백화점을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묘하게 이제 시간이 어긋나는 그런 것들이 조금 기억에 남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가 과거에 이제 보고 나서 느꼈던 지점은 아까 뭐 두 분 다 잘 설명하셨다시피 속도감이 빠르고 사회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하죠. 이 영화가 아까 뭐 미미 여사는 90년대 초반에 그 일본의 버블 경제에 암울했던 그 거품이 끝나고 그 배경을 했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 이렇게 대입시켜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영화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아쉬웠던 점은 영화를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물론 이제 이 영화로 제가 알기로는 그 변영준 감독이 백상 예술 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김민희 씨도 어디 부일 영화제 여우주연상도 받고 주로 그렇게 이제 그 수상을 갖다가 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아까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뭐 얘기하지만 김민희 씨가 연기를 참 잘한다 외에는 잘 기억이 안 남아서 근데 그것도 감독의 역량이니까 아 그래요? 연기 연출을 시키는 것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영화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 저는 발레교습소도 봤는데 그 영화 전체 봤을 때 뭐야 이거 진짜 이거 못 만들었다. 저는 왜냐면 낮은 목소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영화 시리즈를
그리고 변은주 감독을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발레 교수 보고 뭐야? 근데 화차도 그렇게 막 대단한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영화를 따라 붙는 그런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김민희의 재발견. 그 발견은 누가 했는데? 변은주 감독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연출력이, 그니까 뭔가 촬영상으로 막 뛰어난다던가, 스토리상으로 뛰어난다던가, 각색을 잘했다던가, 이런 게 없어도 그래도,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의 벌레 교수 생각해보니까 윤계상이 처음 연기한 거잖아요. 아, 예. 처음 연기예요? 예, 맞아요. 막 그게 첫 영화였을 거예요. 윤계상 씨가. 예. 능력 있으시네. 갑자기 용어. 배우를 잘 픽업 뭐 한 것도 뭐 능력일 수도 있을 테니까.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영화는 이제 그 메시지인 것 같아요. 가령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영이 이제 문어를 다시 제외하고서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자학하는 장면도 나오고. 사회에서 버려진 거 아니에요. 어떤 빚의 굴레를 갖다가 벗어나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의 부채일 거예요. 본인의 부채가 네, 아니라. 맞죠. 근데 아버지의 부채인데 아버지가 실종된 거죠. 근데 아버지의 실종을 갖다가, 단순히 실종이 아니라 사망자 신고를 하려면 그 기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네. 몇 년이 좀 기간, 예, 기간이 지나서야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선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누구도 이 여성을 보호해줄 만한 장치가 없어요. 법도 그렇고, 결혼을 했지만 그 전 남편도 그렇고요. 남편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게다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영화 속에서 뭐 스치듯 지나가지만, 김민희 아버지는, 김민희 씨가 연기한 선영의 아버지는 실종돼 있고, 어머니는 굉장히 비참하게 객사, 뭐, 일종의 뭐 마약 중독이 돼서 굉장히 시체로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섬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떤 사회에서의 가장 큰 피해자, 요즘에도 뭐 사건 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뭐 어린이 내지는 여성이 연루된 사건이 주는 어떤 충격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이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서가 있고 뭐 법이 있고 잘 지켜지는 사회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영화를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영이 저렇게 죽어서 자신의 죄, 뭐 죄가 있죠. 그 살인을 몇 번 저질렀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을 저런 식으로 받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저 정도로 그 응징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말씀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었는데, 저도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가 문득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선영이 자신의 신분을 세탁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를 생각하면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해서 술집 여자가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임신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적인 낙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 재산도 아니지 빚을 물려받게 된 것도 뭔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낙인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신분을 다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맨 처음에는 이 영화가 그냥 뭔가 여성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지금 생각하면 그런 그냥 단순히 술집 여성 아니면 뭐 빚이 있다던가 약간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범죄자들한테도 약간 이런 말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범죄자들한테도 너무 그런 낙인이 저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재생의 기회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거에 대한 것조차 없는 사회라고 라는 생각이 너무 이 영화를 다시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선영의 삶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선택이 죽음밖에 없는 약간 갑자기 범죄 영화 약간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계속 이제 그 사회적 메시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게요. 미미 여사도 실제로 일본 사회에서 그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소설이나 작품을 많이 발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미 여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JTBC였나요? 솔로몬의 위증? 그것도 이제 원작은 미미 여사예요. 예, 그 미야베 미유키의 그 원작 소설을 갖다가 각색해서 한국에서 드라마에서 방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화차도 굉장히 사회적 메시지가 분명하고 우리에게 던지는 울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그 보면은 뭐 비슷한 거긴 한데요. 이게 저는 그런 생각 계속했어요. 이 영화 예전에 보고서 내지는 준비하면서 선영이 저 정도로 그 뭐야 죽음으로써 마지막에 기결돼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까 지금 제이님께서 이쪽에 패자부활이 불가한 사회잖아요. 일본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그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들고 왜 그게 다 모든 개인이 온전히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미싱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미싱도 그 여자가 물에 뛰어들면서 끝이 나잖아요. 그것도 죽음으로 보이는데 똑같죠. 물에 뛰어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약간 똑같은 그런 장면인데 저희가 그때 마지막에 물에 뛰어드는 게 오히려 자기가 죽은 아이한테 가까워지는 거니까 구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어요. 오히려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게 못한다는 걸 지금 자기가 깨달은 순간 자기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생겼고 자기가 여기서부터 떠날 수 있는 여지가 죽음밖에 없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비극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경선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시간과 공간 그 용산역에서 촬영을 했고 실제로 그 용산역의 그 옥상에서 마지막에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마치 토끼몰이 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경찰들이 우르르 쫓아가고 김민희 씨가 맡은 그 선영이라는 인물이 어쩔 수 없이 그 난간에 선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원해서 올라갔다고 저는 느껴지지가 않고요. 그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올라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낭떠러지 비탈에서 이제 떨어지는데 그때 그 살짝 눈물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어떤 눈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아까도 이 마지막 장면의 처리 저는 좀 불만스럽더라고요. 저렇게까지 그 죽은 그 여자 주인공의 철로 위에서의 그 피가 흐르는 장면을 갖다가 저렇게 보여줄 필요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정면으로 이렇게 그게 굉장히 부조화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시체가 나오는 장면도 불편하긴 했지만 그 장면보다 그 옥상에서 떨어져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전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을 영화에서 많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CG 처리도 되게 이상하고 그게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어서 되게 환상샷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토끼머리처럼 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도 있지만 그 약간 그 떨어지는 그 광경 때문에 그 장면 자체가 좀 모호하고 미스테리하고 더 이게 현실인가? 아닌가? 맞아. 이걸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여지가 있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도 떨어져 있는 그 김민희 씨 장면도 저는 봤을 때 이게 사람이 아니라 그쵸? 인연 같다? 그러니까 물론 떨어져가지고 몸이 제대로 가누어지지 않으니까 몸이 그러실 수 있는데 약간 좀 이질감 느껴지는 신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관절 인형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물론 그 분장이나 이런 세팅이나 설정을 다 하고서 찍은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는 좀 그 장면들이 마지막에 왜 저렇게 찍었을까라는 생각 아까 이질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정말 이질적이에요. 저는 단순히 생각하면 CG가 돈이 없어서 마지막 이제 후반 작업을 갖다가 저렇게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좀 의도적으로 저렇게 처리했나? 돈이 없었으면 아예 뺐을 텐데. 장면을 왜 넣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 그게 되게 판타지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김민희 씨 배우를 선택했던 것도 그 사람의 몸이 너무나 더 인형 같아가지고 약간 약간 이상한데? 약간 마치 꿈을 꾼 듯한 느낌으로 딱 그냥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불필요한 장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전 그 떨어지는 그 장면이 되게 그런 것 같았어요. 막 옛날에 여자들이, 여성, 애기들이 보는 만화영화 보면 꼭 그 주인공들이 막 변신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막 이렇게 화면이 이상하게 전환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맞아. 그냥 확
그냥 변화되는 맞아, 맞아, 느낌 맞아, 맞아. 그 장면을 기점으로 그래서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김민희 씨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김민희 씨 굉장히 굉장히 가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입고 나오는 옷들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김민희 씨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소화가 잘 안 됐을까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약간 오히려 키가 작고 좀 통통하거나 이랬으면 굉장히 좀 느낌이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맨 서두에 저희가 좀 얘기 나눴던 왜 지금 보면은 그 선영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저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면 아까 그 문호라는 남자친구의 직업도 좀 이해가 가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게다가 여기서 보면 왜 동물병원일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계속 그 케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요? 그 강아지나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리고 장면 중에 그런 장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본인이 수술했던 강아지가 죽죠.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것도 일종의 이제 복선인데 본인이 계속 돌봐주던 그 강아지가 이제 죽었다는 게 마치 좀 뭐 그걸 환유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여자친구 결혼하기로 마음먹던 선영이라는 인물의 좀 결말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묘하게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동물병원의 수의사일까? 그냥 병원의 의사도 아니고 시간이 없을까 봐. 그냥에서는 동물병원 의사가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은행원인가? 네, 금융업인가? 아무튼 그런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이 변현주 감독이 각색을 갖다가 굉장히 한국적으로 하면서 이런 직업적인 설정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찾아보다가 본 건데 일본에서 드라마로도 했었대요 이거를. 근데 거기서는 여배우가 한마디도 안 돼요. 너무 꼬무로 보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저희도 헷갈려가지고 자꾸 선영 극중 이름이 그러니까 가짜 선영이고 원래 이름은 경선인데 그냥 김민희 씨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영화로 보면 김민희라는 배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인지가 한 번 확 되는데. 만약에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경선인지 아닌지 선영인지 누군지. 근데 이거를 영화로서는 이미지를 확확확 와닿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소설에서는 이걸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예 그 경선이란 캐릭터가 말을 안 하고 묘사되는 대상으로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일본 드라마 같은 경우에서도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이유가 거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주축이 그 형사와 남편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각색이 조금은 좀 색다른? 그래서 왠지 소설가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좋게 봤을 것 같은 제 생각에는 이게 드라마 내지는 그 일본에서 영화도 되지 않았나요? 네. 아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 그만큼 그 원작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리메이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그 변준 감독은 굉장히 좀 독특하게 이 원작을 갖다가 해석하고 좀 변주한 것 같아요. 그랬었구나.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것들이 그 굉장히 영화 전체적으로 지금 습하지 않나요? 맞아요. 시작도 그렇죠. 비가 와서 그것보다는 약간 선영이라는 그 캐릭터의 상황을 좀 묘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그래서 그 자살할 때도 보통 사람들이 맨바닥에 자살 안 하지 않나요? 강에 많이 뛰어들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빗물이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습기 차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마치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강가에 떨어지는 듯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 미싱이랑 제가 헷갈려서 그런 것 같은데 미싱에서는 바다로 떨어지니까 약간 좀 뭔가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습습함 그게 약간 마지막 장면이랑 약간 귀결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일종의 헤어나올 수 없는 약간 늪과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나 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김민희 씨가 원래 차경선이라는 인물이 어찌됐던 그 실제 강선영이라는 여자를 죽이고 결국엔 시체를 그 캐리어에 넣어서 강에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죽이고 나서의 시점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비밀이 그냥 밝혀지는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계속 그 강선영이라는 인물의 시체는 계속 강을 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그게 진짜 벗어날 수 없는 불레? 그런 걸 습관 이미지를 계속 재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막 그 지옥으로 가는 불마차라는 이 화차라는 제목 그 과정 보면 절대 중간에 내릴 수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강선영이라는 실제 인물이 차경선이라는 되게 닮은 인물이잖아요. 맞아. 빛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그렇게 중첩시키는 것 같아요. 습한 분위기, 강물에 있는 시체랑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 말미에 보면은 본인의 어떤 행적, 사건이 밝혀지기 전에 그 강물에서 그, 뭐, 가방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네 그렇죠. 예. 그, 뭐 여행 가방이 떠오르면서, 그 시체가 발견되면서 그 본인의 악행? 예, 살인이 이제 밝혀지는 거니까. 그렇군요. 예. 그 밖에 뭐, 이미지상이나 뭐, 이런 것들 특별한 거 있으셨던 거 있으세요? 저는 김민희 씨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도시에 사는, 그러니까 헷갈려. 경선? 응, 경선. 도시에 사는, 아, 선영. 도시에 사는 선영과 시골에 사는 원래 경선의 모습을 보여주잖아. 근데 별로 그렇게 오래된 시간도 아닌데, 긴 시간도 아닌데,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사는 두 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김민희 씨라서 그게 가능한 게, 약간 외모가 세련되면 또 세련되는 대로 어울리고, 옛날에 막 90년대 중반의 느낌을 내면 또 그 느낌이 나잖아요. 그 모델할 때 시절에. 그래서 뭔가 그런 것도 되게 조금 독특하고, 약간 이런 지점도 약간 미싱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때도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희 미싱 방송 꼭 청취자 여러분들 안 들으신 분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되게 그 도시에 사는 엄지연 배우랑 시골에 사는 공효진 씨의 그 공통점, 약간 예. 그거를 찾아내면서 약간 여자로서의 여자들끼리 연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래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전국 곳곳에 있는 여성분들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것도 약간 김민희 씨라서 가능한? 민희 씨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미지 다 소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비포 애프터인데 실제로 그 과거에 김민희 씨가 맡았던 선영이나 인물을 보여주는 그 장면들과 지금의 시점에서 최근에 선영이라는 인물을 보여주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계속 김민희 씨 얘기하고 있지만 김민희 씨 얼굴이 화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지 않거나 좀 많이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얼굴이 약간 도화지처럼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 인물의 캐릭터가 좀 산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들었던 느낌은 너무 연기가 과하지 않아서 좋다는 생각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여기 등장하는 이성균 씨 문호 역할을 맡은 이성균 씨의 연기랑 비교해 보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남성 연기자들 즉의 연기는 상대적으로 좀 너무 과하다는 저는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이희준 씨 연기 좋지 않나요? 아 그래요? 맞아요. 이희준 너무 좋아서 마치 맞아. 그 사람은 되게 약간 스며든 연기였던 것 같아요, 영화에. 그에 비해 이성균 씨는 굉장히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내지르고 뭐 이렇게 감정을 과잉을 표현하는 이런 장면들이 몇 장면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에서 제가 공감하기보다는 좀 겉돈다는 느낌이 저는 사실 있었어요. 그게 이제 녹아들지 않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아까 김민희 씨가 맡았던 그 역할이 더 빛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사실 우리가 좀 영화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영화 캐릭터 여자 주인공 선영을 맡은 김민희 씨 얘기로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요새도 뭐 김민희 씨가 그 홍상수 감독과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좀 더 폭넓은 영화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그러면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배우인데 요즘에 그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
근데 다음 영화에 나오더라도 김민희 씨는 이런 이미지의 캐릭터만 계속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지고지순한 여자, 막 약간 순정파 이런 여자 말고 맞아, 맞아. 날카롭고 예민하고 뭔가 비밀이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전작이 여배우들이고 거기서도 완전 여배우 맞아, 이미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그 뭐였죠? 이민기 씨랑 나온 거? 연애 운동가요? 연애의 뭐? 예, 그것도 여성 감독이랑 네. 같이 작업했던 네. 건데. 진짜 그때도 엄청 예민하고 까칠한 캐릭터였고, 홍상수 영화에서도 다 그렇고, 아, 아가씨에서도 그렇고, 약간 그런 이미지로 변질되면서 그냥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다양한 캐릭터가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여성 감독이 찍었다 하더라도 관객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여성상이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도 좀 많이 가졌거든요. 예. 꼭 이런 여성상만 있지는 않을 텐데 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라고 하면은 관객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 그 동물병원 간호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너무 네. 그 사람도 약간 좀 개연성이 떨어지는. 네, 계속 도움을 막 문어한테 주는데 저는 처음에 문어를 짝사랑하는 줄. 저도 그래서 막 얘를 이렇게 좋아져. 뭐 어떻게 방해하려는 건가? 약간 이런데 너무 좋아져.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드라마에 나오면 조력자 캐릭터. 네.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시나리오상에서 그런 조력자 캐릭터를 일부러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또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성의 이미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맡은 배우가 누구였죠? 요즘에는 조금 자주 나오시는 배우인데. 옛날 이름이 김별이었는데. 아, 이름 예. 개명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무슨 소희 아닌가? 아, 잘 모르겠네요. 분발하셔야겠네요. 분발하셔요.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눈에 익은 배우세요. 요즘에 네, 좀 맞아요. 저번에 드라마가 잘 되셔가지고 요즘에 좀 핫하게 나오시는 배우인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오늘은 지금 변현주 감독의 2012년 작인 화차를 조금 얘기를 좀 해봤고요. 아, 연휴 끝나고 나서 방송을 하려니까 제가 오늘 진행을 맡았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어제 또 음주 감우가 좀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새벽까지 그 좀 술자리를 참여하고 오늘 아침에 좀 나와서 방송을 좀 하는 거거든요. 왠지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귀여워서. 귀여워서. 연휴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비도 오고 화차 어울리는 날씨. 예, 정말 이제 불차. 이게 어울리는 이제 저거인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저희 필름 필터링 시간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두 분이 영화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 나눠봤는데요. 이 영화를 볼까 말까, 추천할까 말까 조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누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변영주 감독의 화차라는 이 작품을 본척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 물론 김민희 씨의 연기가 너무 뛰어나고 뭐 영화 연출이 막 엄청 와 진짜 대단해 이건 아니지만 뭐 나쁘지 않아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여성 스릴러 장르라는 점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볼만하긴 하지만 굳이 꼭 봐야 하는 특별한 점이 꼽으라면 꼽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꾸 김민희 씨한테 돌아가는 것처럼 김민희 씨가 포인트가 되는 영화지 다른 포인트를 좀 사실 그렇게 꼽을 만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품이 계속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좀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하는 작품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010년대 이후에 예. 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그래서 꼭 이 영화를 보지 않아도 된다. 차라리 저는 미싱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차라리 듭니다. 차라리 이현희 감독의 미싱. 예. 저희가 그 방송 미싱도 했었잖아요. 네. 예. 청취자 여러분 미싱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이님은 어떠세요? 저도 본 척해도 된다. 아, 오늘은 두 분 의견이 일치했네요. 굳이 뭐 시간 많으시면 보시고 그럼 찾아볼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뭐 그냥 저도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여성 스릴러 영화랑 별로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일 수 있는데 그런 예. 미싱 같은 미싱이나 비밀은 없다를 보셨으면 그 장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이런 영화 또 보고 맞아. 싶다 하면 보셔도 되는데
굳이 막 의무감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는? 차라리 낮은 목소리 배현주 감독의 그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언급한 미싱이랑 이 비밀은 없다랑 이 화차 보면 김민희, 손예진, 공효진이 약간 탑3 배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의 30대 배우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둘 다, 셋 다 나이가 비슷하지 않나요? 35 정도의 네, 다 지금. 친구라서 엄청 친하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여배우들,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미지라는 게 그분들의 캐릭터라기보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이미지가 그 정도의 이미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다시 또 여자 배우, 여배우에 또 이렇게 문제로 또 돌아가네요. 오늘 변진 감독의 화차는 저희가 뽑은 영화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반드시 봐야 될 영화로 이제 필터링은 되지 않았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변현주 감독의 화차 2012년작 그 작품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소설과 비교하면서 좀 영화를 감상해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변주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그 사연도 듣고 추천 영화도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 메일이나 아니시면 팟빵이나 파티 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